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길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답십리 생활권이 되고, 요쪽은 이제 장안편 생활권으로 나뉘는 곳인데, 여기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만나면 뭐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생활권 자체가 답십리 생활권이랑 장안편 생활권이랑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들,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보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지역을 본다 그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여기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공간이 비네요. 예, 공간이 공통점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5호선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연관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두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동차 관련 산업이 꽤 발달해 돼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답십리 쪽에 여기 부품, 네, 부품이죠, 부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놓은 여기가 중고차 매장, 중고차 사서 어떻게 해요? 부품 교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개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정비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기 장안평 중고차 매장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동구하고 동대문하고 같이 이 역을 기준으로 해서 두개 지역에 나뉘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공통점, 네 번째. 여기 이들 지역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이 동대문구 쪽으로 가면은 전철망이 없습니다. 동대문 위쪽은, 네, 전철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두 지역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도시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지역이. 근데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저평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 시내에서 아까도 봤지만은 시내 접근성이나 일자리 접근성이 높은데, 불구하고 도시개발이 저조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통점인 거죠. 공통점이면서 뭐 장점이 되겠죠. 공통점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단점은 여기다 조그맣게, 예. 단점 많이 쓰면 이제 화내니까 오프라인에서 단점은 많이 얘기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단점은 3개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동대문 쪽에는, 예. 버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단점이죠. 버스만. 네,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고,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아파트가 이제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맞냐? 소득 수준을 고려한 소규모. 네,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이제 버스가 이제 많이 다니죠. 이 버스가 다니는 데는 요쪽 지금 이쪽에 다 버스가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대단지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와서 뭐 레미안 위브나 크래시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지가 들어온 거지,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다 작아요. 뭐 156세대, 326세대 뭐 이렇게 다돼 있어요. 세대들이 다 그냥 조각조각. 예. 여기 레미안 550세대, 1000세대 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이 동네의 단점이죠. 근데 단점이라고 볼게 아니라 단점을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활용 가치는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이제 공통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렴해서 많이 살긴 하는데 교육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임장 지역에 가서 이제 학군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학원가들이 좀 있는 지역을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정도뿐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뭐 지금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안평과 지금 여기 이 답십리 주변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일타쌍피를 할 수가 있죠. 일타쌍피, 일타쌍피. 그래서 일타쌍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자, 어저께 임장을 하시면서 곳곳에 사진을 잘 찍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역을 이제 포인트 있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진들도 좀 찍어서 올리시는 게또 서로한테 크로스 체크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못 보시거나 이제 오늘 임장을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달려라쭈님이 올려놓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현대시장이고 여기 메가커피, 여기가 이제 고기국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 이렇게 엄청 많으니까 여기 뭐 베트남 이런 느낌이 나죠. 베트남 아닙니다. 대우약국, 대우약국이 상가주택 밑에 있어요. 그죠? 용담역 가는 길, 여기가 청계천 파크 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물건도 11억 650에 나와 있죠. 분양가 12억. 적어주고 사고 저 들어갈 사람이 또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매물 내놨고, 흐름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변에 지금 보면은 두산 위브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두산 위브죠. 그리고 여기 고기살롱, 여기 바로 밑에가 여기 오솔록, 고기국수집, 답십리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날 곳은 오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00% 분양 완료되어 있는 요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만나서 확실히 주변 지역을 비교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